Yeah, 유학을 원한다면 welcome to my 호주. 근데 웹 서칭해도 광고글이 전부 강무작정 따라 고픈. 내게 필요한 건 바다군이 다 알려주는 호주. 일단 협박했어 교감에 like this. 우린 아주 솔직 호주 우리 나발이 no flex. 돈 일단 들고 들어봐봐 빨리 고민 편견 후에 싹 다 풀어줘 like 마사지. 안녕하세요. 바다군이 다 알려주는 호주 바다주 진행을 맡은 바다군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보이는 팟캐스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팟캐스트 청취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 혹은 파티에서 바다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통해 보고 싶으신 분은 바다군이 다 알려주는 호주 바다주 검색해 주시면 저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일장 명문 요리학교 이미 르꾸르동블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르꾸르동블루 호주에 오신다 르꾸르동블루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자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르꾸르동블루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이제 내 이름은 김현순 이제 네. 전설적인 드라마죠. 그렇죠. 이제 거기 주인공 김현순 씨가 이제 르꾸르동블루 출신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드라마가 그죠. 거기를 시점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리를 좀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셰프가 제대로 조금 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르꾸르동블루는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르꾸르동블루는 이제 뭐 시드니에도 프랑스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에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르꾸르동블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크리스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톰슨이고요. 현재 그 르꾸르동블루 호주에서 시니어 리저널 마케팅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 르꾸르동블루는 전 세계적으로 요리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희가 전 세계 20개 국가에 35개 캠퍼스가 있으며 현재도 그 현재 진행형 중인 그런 캠퍼스가 또 몇 군데 있어서 조만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일단 르꾸르동블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대 명문 요리 학교로 다양한 그런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기관에서 많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요리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까지 저희가 전 세계 하스피탈리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육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르꾸르동블루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35개국에 전 세계적으로 네. 퍼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르꾸르동블루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그 중에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부분이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캠퍼스가 네 군데가 있어요. 시드니, 아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리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티캐스트리부터 마스터까지 즉 저희는 이거를 원스톱 스터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 또는 한 캠퍼스에서 원하신다면 그 요리 제과 제빵사뿐만 아니라 그 숙소 과정까지 한꺼번에 밟으실 수 있는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AQFA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르꾸르동블루 파운데이션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그 디플로마 퀴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호주에서 정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위가 나오게 돼서 혹시 더 그 위에 공부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6개월간의 유급 인턴십,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유급 인턴십, 그리고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도 6개월간의 유급 인턴십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급 인턴십이 이제 특히나 좀 다른 학교들하고 좀 특별점인 것 같기도 해요. 무급인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르꾸르동블루 호주를 이제 조금 보면 캠퍼스가 이제 호주 주정부 기술 학교인 이제 테이프하고 네. 공동 운영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테이프하고 르꾸르동블루를 비교했을 때 네. 르꾸르동블루가 어떤 점 때문에
육고등 블루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네. 점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세 가지로 일단 꼽겠어요. 첫 번째는 테크닉, 두 번째도 테크닉, 세 번째도 테크닉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호주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정통 프랑스 요리 방식을 배웠고요. 또한 정통 프랑스 요리 용어를 써가면서 저희가 정말 고급 스킬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주 현지의 그런 어떤 요리 방식이랑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하면 프랑스 요리 자체가 워낙 고급 요리이고 일단 눈으로 먼저 보고 즐기는 요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취업률은 가장 높고요. 저희가 현재 서베이를 해본 결과 그 르꼬롱블루 시작 학생들의 96% 이상이 처음 시작한 지 6개월 안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뭐 프랑스 요리 과정뿐만 아니라 또한 호주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 과정까지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 프렌치 퀴즈니까 네. 근데 아마 학생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프랑스 퀴즈니까 프랑스어를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같이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호주가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조리 용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용어 텀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서 뭐 미상플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preparation, 즉 조리 준비라는 뜻인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영어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회화를 굳이 배워오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시면 그 프랑스 말로 된 조리 용어만 딱 정리해놓은 사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영어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셔야지만 그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뭐 레시피 방법이나 다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르꼬롱블루 학생들은 그러면 영어는 기본이고 네. 이제 프랑스어도 이게 일할 때쓸수 있는 용어들을 다 배우는 그쵸, 거니까 맞아요. 네. 1석 2조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래서 이 르꼬롱블루 학생들이 이제 취업률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취업률 얘기 나왔으니까 네. 르꼬롱블루 같은 경우에는 동문들 네트워크가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들 알려 있는데 네. 네. 이런 알룸나이 같은 이런 학생 서포트들 뭐 졸업 학업 중이던 졸업 후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저희 코스 과정 안에 이미 6개월간의 인턴 실습이 그 요리랑 제가 제빵 중학사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더스트리 인게이지먼트라는 팀이 일단 학생들이 그 잡을 잡도록 도와주고요. 또이 팀과 별도로 저희가 또 알룸나이 매니저 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졸업을 하셨지만 그 동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쉐라톤 인천에 그 이기집 셰프나 뭐 헤드셰프를 구합니다라고 한 그런 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그 저희 동문애들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웹사이트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빌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한국 숙대 졸업생이 아니지만 충분히 한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또 저희 동문회 등록도 시켜서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나 졸업을 하시더라도 네, 많이 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르꼬롱블루 졸업생이신데 네. 이제 막 워킹홀리데이로 영국을 갔는데 네. 영국에 있는 르꼬롱블루 선배님이 이제 흑예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영국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활동을 하시고 네. 좀 이따 이제 옆 나라로 갔더니 또 옆에 또 선배님이 네.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셰프 근데 그 셰프로 가는 것도 막 코미셰프 이런 게 아니고 다막 수셰프 이런 것들로 네, 다 그쵸.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와 역시 그 알룸나이가 그죠, 대단하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럽에서 왜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프렌치 요리 용어를 가리키고 프렌치 테크닉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영어만 해서는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주방에서 취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 조리 영어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랑 유럽에서도 취업률이 굉장히 저희가 높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루꼬르노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안에서도 여러 캠퍼스들이 있잖아요. 네. 시드니 있고 멜번 있고 브리즈번 있고 아들레이드 있고 퍼스에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캠퍼스들은 이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티피케이트는 시드니에서 하고 네. 어드밴스 디플로마는 뭐 멜번에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이동은 현재 가능한데요. 근데 사실 이 이동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서티피켓 수리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완벽하게 이제 그 현재 말하면 시드니 캠퍼스에서 다 통과가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사실은 그 방학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원하시면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그 학사 과정 그 스튜디오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루꼬르노글루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조건은 혹시 어떻게 성적 같은 거 많이 드나요? 일단은 뭐 사실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외국으로 학교가 들어오기는 쉬워요. 나가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요리나 제가 제빵을 해서 요리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이제 마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는 무조건 18살 만으로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IH는 제너럴 또는 아카데믹으로 5.5 이상 그리고 각각 되겠는데 5.0 이상 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외식 경영 쪽으로 해서 학사 과정을 밟으실 분들은 나이는 만 18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고3 무조건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IH는 무조건 아카데믹으로 오버롤 6.0 각각의 밴드 5.5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루꼬르노글루 생각하시는 분들에는 셰프의 꿈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식 셰프의 꿈을 걸어가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런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요리고라든가 이런 향고 출신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은 보통 2-3학년은 실급을 나가고 성적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어떤 고위까지의 정규 과정만 마치신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학교 시스템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뭐 고3을 검정고시한 경우에는 상관없으신데 무조건 학교 수업은 고위까지 무조건 마치시면 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고시 보더라도 어쨌든 고2까지는 학교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 영어적인 부분, 그런 학력적인 부분은 지금 학년이 일단 중요한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조금 제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아니 너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을 다 잘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그 루꼬르노글루에서 10년 이상 이제 있으면서 이제 많이 경험을 받고 정말 루꼬르노 졸업생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한 가지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는 면이 있다면 정말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IH가 5.5라서 그렇게 사실은 그 9.0에 비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수업은 따라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가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실력으로 들어오시는 거라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따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가고 싶다라든지 물론 요리를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 요리가 사실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다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실 때도 생각보다 이거 뭐지? 이거 내가 물리화학 시간에 들어왔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또한 참관 수업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물론 그 훌륭한 요리사, 뭐 제가 제빵사가 되고 싶으셔서 그런 열정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신데 가장 그 전에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영어예요. 네, 영어가 잘 돼야지만 나중에 그 인턴십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취직도 다 인터뷰가 이제 영어로 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취직 뭐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그리고 뭐 발표 이런 게다 이렇게 점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시면 한 분을 워낙 선제적으로 좋으시기 때문에 따라오실 때는 별 문제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고용부로 네. 진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뭐를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영어 요리 학원을 다니느냐, 영어 공부를 하느냐라고 네.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네, 낫다. 네, 맞아요. 저는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저희는 칼 잡는 법을 가르치고 뭐 가장 기본적인 소스, 뭐 써는 법, 써는 것도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이거를 영어, 불어로 다 저희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예 하나도 못 해보신 분들도 뭐 사실 처음에 따라오기는 좀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시겠죠. 하지만 이 영어 자체가 너무 이제 약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자체 그 영어 그 요리 기술 또는 이런 테크닉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시험 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셔서 네, 실패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한국에서 IELTS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맞춰오셨어요. 하지만 제가 또 항상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3개월이라도 반드시 호주에서 영어 연수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미국 발음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처음에 호주 오시면 영국 발음도 아닌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EAP라는 그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또는 그 Academy English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쓰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 Tertiary Education 즉 대학교 과정에 내가 들어갔을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노트하는 법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자 낼 때 Referencing 인용하는 법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무사히 아무래도 그 통과 과정 과목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지식이 아무래도 또 한국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달라서 꼭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꾸렁블루가 이제 요리 명문인 이유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고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리를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내니까 그게 이제 꾸렁블루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테크닉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격 조건은 학력적인 부분과 영어적인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니 영어 요리 나 어떻게 칼 안 잡으면 어떻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일단 육고로동부를 가시게 되면 칼 잡는 것부터 기초부터 다 배워서 내가 원하는 상상하는 그 셰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이제 좀 육고로동부 생각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호주 육고로동부의 크리스티나 매니저님과 함께 육고로동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유튜브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가까운 육고로동부 공지 입학처에 바다유학에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